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FW 시즌이 시작되면서 쇼핑할 맛이 나더라고요. 신상들이 우르르. 그래서 오늘은 신상 슬랙스 대량 리뷰. 가을 날씨에는 이쁜 슬랙스에 니트나 셔츠만 걸쳐줘도 이쁜데요. 자 그럼 제가 셀렉한 슬랙스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 제품은 넌블랭크의 원턱 커브드 와이드 슬랙스. 이 제품은 슬랙스 제품을 추려보면서 제 취향을 듬뿍 반영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성비 제품으로 준비한 제품이에요. 이름대로 앞쪽이 원턱이 잡혀주면서 루즈한 핏으로 커버되는 실루엣이에요. 원단감은 슬랙스에 많이 쓰이는 티얼 원단으로 붓을 찰랑이는 터치감, 두께감도 적당하지만 오늘 준비한 슬랙스들 중에서 그래도 얇은 편이긴 합니다. 제가 셀렉한 컬러는 브라운 컬러로 가성비 좋고 컬러감 이쁜 브라운 슬랙스를 찾고 있던 중 발견한 제품. 붉은기 없이 차분한 브라운 톤으로 브라운 슬랙스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콜과 블랙 컬러도 나오니까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그리고 가성비 넌블랭크에서 디자인이 살짝 다른 슬랙들도 동일한 원단 컬러로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 이런 감성 실루엣의 팬츠에는 니트 하나만 딱 단품으로 입어줘도 너무 이쁘고요. 이런 슬랙스를 살짝은 좀 루즈한 감성으로 편안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신다면 셔츠를 빼입해서 편안하게 연출하시면 됩니다. Suckers. 다음은 아르반의 투턱 인아웃 팬츠. 이름대로 투턱이 잡힌 팬츠인데 턱이 한 곳에서 두 갈래로 잡히는 느낌이라서 엄청난 풍성함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턱이 잡힌 스타일이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시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허리 뒤쪽으로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입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단감은 TR 원단으로 붓을 찰랑이면서 살짝의 신축성도 느껴지면서 두께감 또한 적당했습니다. 이 팬츠를 데려온 이유는 바로 바지 색감. 브라운 차콜 컬러감이 묵직한 차콜 톤에다가 브라운을 한 방울 톡! 이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루즈하지 않고 적당한 실루엣에 FW 컬러감이 포인트가 될 만한 슬랙스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블랙 컬러도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선택해주세요. 이 팬츠를 코디하실 때 그 한 방울의 브라운 때문에 상의 쪽으로 브라운 계열을 입어주시면 그게 은은하게 잘 매칭이 돼서 브라운 컬러 계열 니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차콜 컬러감도 어느 정도 묵직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이비, 그레이 컬러감도 잘 받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uckers. 다음은 인템포 무드의 마일드 투턱 슬랙스. 앞서 보신 슬랙스보다는 좀 더 실루엣적으로 루즈한 스타일이고 투턱이 있어서 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허리에 사이즈 어저스먼트가 들어가줘서 저는 이 감성을 살려서 사이즈 업을 한 다음에 이걸 좀 줄여서 입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원단감은 울폴리로 붓을 찰랑하면서 두께감 또한 적당한 편입니다. 이 슬랙스도 컬러감이 굉장히 유니크하죠? 하지만 묵직한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블랙 컬러도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이 오묘한 컬러감 때문에 FW 트렌드를 반영해서 터쿠아즈 청록 옥색 같은 것도 잘 봤고요. 아니면 브라운 계열 톤온톤을 활용하셔서 뭐 티셔츠, 가디건 룩도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ckers. 다음은 비슬로우의 디플리츠 투턱 팬츠. 앞쪽으로 투턱이 잡혀서 루즈한 실루엣에 풍성해지지만 원단감 때문에 너무 퍼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바지는 포켓 쪽으로 리벳이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 원단감은 텐셀 레이온으로 매끈 부들 찰랑이지만 살짝 샤프한 느낌이 느껴지는 원단감? 차콜 컬러인데 멀리서 보면 솔리드 컬러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은은하게 멜란지 느낌도 나서 분해 포인트. 아더 컬러로 더스티 베이지도 있으니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콜 컬러감의 슬랙스에 톤이 조금 더 밝은 회색 니트를 입어주시면 깔끔 단정한 룩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 리벳이 은근 포인트 되기 때문에 살짝의 캐주얼한 무드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uckers. 다음은 르아브의 네이트 울 블렌디드 투턱 와이드 팬츠. 울 TR 원단으로 비즈니스 룩, 클래식하게 입을 만한 팬츠가 없을까 하고 찾다가 찾아낸 아이템이에요. 앞쪽으로 투턱이 잡혀서 살짝의 풍성함은 만들어주되 원단감 때문에 너무 퍼지지 않는 스타일. 원단감 느낌은 매끈 부들 적당히 찰랑임이 있지만 어느 정도 각이 잡혀주는 스타일? 그리고 살짝의 광택감이 돌아서 이게 은근 분해 포인트. 매니저이 좋아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다크 네이비 컬러가 묵직한 톤의 네이비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지만 오트밀과 블랙 컬러도 있으니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원단감으로 턱이 없는 세미 와이드 버전도 있습니다.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았습니다. 오트밀 컬러감도 온라인 이미지보다 살짝 노란기가 덜 돌아서 애쉬기가 돌아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베이지 오트밀 컬러예요. 그래서 이 슬랙스는 클래식 담백하게 셔츠 가디건 룩 혹은 카라니트와 매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그것만 고집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티셔츠 스니커즈를 활용해주신다면 뭐 니트 어깨에 둘러맨 이런 프리피한 무드도 추천드려볼게요. Suckers. 다음은 아노블리어의 레이크 플리츠 슬랙스.
룩북을 받고 요거 데려와야겠다 한 슬랙스입니다. 앞쪽으로 턱이 하나 잡혀있고 여유로운 실루엣의 감성 슬랙스. 원단감은 TR 소재로 매끈부들 찰랑이면서 두께감도 적당한 편입니다. 딥브라운 컬러감이 실물로 굉장히 궁금했는데 받아보니 너무 만족스러운 살짝의 붉은 키가 도는 유니크한 컬러감이었어요. 하지만 좀 더 무난하실 블랙 차콜 컬러감도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의 붉은 키가 도는 요 슬랙스, 좀 죽은 톤의 오렌지 FW 트렌드 컬러를 갖다 박으면 딱이겠다. 그리고 요런 루즈한 실루엣의 팬츠는 상의도 좀 루즈하게 가주셔서 캐주얼하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Suckers. 다음은 비긴의 5 플리츠 울 팬츠. 루즈하고 와이드하고 플리츠가 많은 감성 듬뿍 슬랙스를 찾는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플리츠가 무려 5개, 앞쪽으로 4개, 뒤편으로 하나. 허리는 뒷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비긴 슬랙스의 특징이 이 밴딩이 좀 짱짱한 게 들어가서 사이즈 업을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허리가 좀 작게 나왔습니다. 원단감은 울티알 원단감으로 부들 찰랑이면서 어느 정도 묵직함이 있는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제가 셀렉한 컬러는 멜란지 차콜 컬러로 FW 시즌이 다가오면서 조금 더 묵직한 톤이 땡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 실제로 받아보니 색감이 살짝 오묘합니다. 차콜 컬러감에 아주 미세하게 브라운 베이지가 한 방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멜란지 느낌의 원단감이 활용돼서 분해 포인트. 추가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인데 텐셀이 들어가 준 데님 버전이 나와서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텐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실 그 퍽퍽한 데님이 아니라 찰랑이는 데님으로 뱀성 데님 슬랙스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려볼게요. 아, 그런데 데님은 원단감 때문에 사이즈 업은 꼭 추천드려요. 추가적으로 슬랙스 아더 컬러감들도 있어요. 이렇게 루즈한 핏, 플리츠가 많이 잡혀서 풍성한 실루엣의 슬랙스는 좀 헐렁한 셔츠랑 매칭을 해주면 끝! 혹은 좀 더 코지한 느낌으로 티셔츠에다가 가디건을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데님 감성? 요거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매칭해주시면 코디 끝! Suckers. 마지막은 우석의 오버사이즈드 더블 플리츠 트라우저! 작년 우석 슬랙스를 제가 야물딱지게 활용을 했는데요. 이번 시즌 슬랙스는 살짝 변형돼서 나왔습니다. 조금 더 루즈해진 실루엣, 하지만 제 기준 엄청 루즈한 편은 아니고요. 딱 입었을 때 원단감 굉장히 이뻐서 차라르 이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에요. 앞쪽으로 투턱이 잡히면서 롱한 기장감으로 곱창지게 입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품 받아가지고 기장 길어가지고 똑 자르지 말고 곱창지게 입어주세요. 그거에 맞는 원단감을 사용해주셨어. 원단감은 울티알 원단감으로 부들 찰랑이면서 어느 정도 묵직함이 있는 적당한 두께감의 원단감. 제가 셀렉한 컬러는 브라운 그레이 제품으로 살짝의 올리브 브라운 톤이 도는 그레이 컬러감이에요. 멜란지 느낌도 분해나고 뭔가 포근해 보인다. 아더 컬러인 차콜 컬러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지만 제 취향은 이 컬러입니다. 브라운 그레이. 그래서 이 슬랙스는 코지한 느낌으로 카라 니트 같은 걸 활용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은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셔츠랑 자켓과 매칭해주셔도 유니크한 컬러감 때문에 돋보일 슬랙스입니다.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FW 신상 슬랙스 추천편이었는데요. 제 취향이 듬뿍 담긴 셀렉이었는데 취향에 맞는 제품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추천한 제품들이니만큼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추천드린 전 제품 한 분씩 총 8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우르르 대량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